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이번에 이제 새로 복원된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막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님께서, 아이, 선생님, 좀 해설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이, 선생님, 그럼 이럴 때는 뭐예요? 이럴 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질문 안 받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출되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들은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학강화와 관련된 기출문제인데요. 아, 이번에 2019년 이 문제죠. 근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상사선식이고요. 자, 전압 얼마 줬어? 380볼트 줬는데 조심하셔야죠. 자, 이거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죠. 380이면 선간전압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50kV 암페의 부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변전실 배전선으로부터 몇 메타 떨어져 있냐? 270m 떨어져 있대. 아, 그럼 200m 초과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계시고.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허용 전압 강하는 얼마이며? 자, 허용 전압 강하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케이블의 최소 굵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전기 사용 장소 내에 시설한 변압기다라고 또 조건을 줬죠. 그럼 200m 초과하면서 전기 사용 시설 내에 변압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 몇 프로입니까? 7%죠. 그렇죠? 7%딱 생각하시고 계셔야 되고 케이블은 IC 규격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볍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허용 전압 강하는 선간 전압을 기준합니다. 자, 무슨 전압을 기준한다고요? 선간 전압을 기준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기출 문제를 풀때이 부분 상당히 여러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실수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380볼트에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0.07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6.6볼트가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두 번째 문제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실수들을 좀 하시죠. 여기서 실수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죠.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E는 1000A분의 17.8Li에서 자 A를 뽑아내서 여러분 이항시키면은 자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L은 length죠. 전선의 길이. 전선의 길이 얼마 줬습니까? 270m 줬죠. 자, 그 다음에 I는 뭡니까? 부하전류죠.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입니다. 자, 여기서 P는 부하의 크기죠. 부하의 크기 50kV 암페어 줬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에 상승했고 V, 선간전압 380볼트 넣습니다. 자, 그랬을 때 75.97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이 값, 그대로 여러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어디에서 다들 실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디서 실수합니까? 여기서 실수하죠. 요거 조심하라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관현도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보시면은 그대로 해설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2, 즉 3상 지금 포인트가 적혀 있네요. 지금 포인트가 몇상몇 선식이야? 3상 4선식이죠. 3상 4선식일 경우에 요때요 전압 강하 얘는 여러분 무슨 전압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상전압을 기준한다고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다 할 때는 380 곱하기 0.07을 하시면 안 되고요. 220 곱하기 0.07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수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220 곱하기 0.07.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에다가 상전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공식 자체를 만들 때 전압강하를 상전압으로 기준으로 만들었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간전압 380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예, 실수하지 않으셨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값이 나왔어요. 23.71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IC 규격으로 답하라. 그래서 정답은 25mS로 하시면 가볍게 우리가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번 문제는 영상 전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개전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 아,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ZCT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영상 전류를 우리가 뽑아내서, 즉 영상 전류라는 것은 쉬운 말로 예, 지락 전류죠. 해서 우리가 OCGR로 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영상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검출하냐?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ZCT. 이 ZCT를 이용해서 여러분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CT를 활용하여 우리가 또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 전류를 검출할 때 ZCT를 이용할 수도 있고 CT를 이용할 수도 있다더라. 자, 요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영상 전류란 포인트는 뭡니까? 지락 사고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건데 비접지계 통해서는 어떤 걸 이용해서? 그렇죠. 바로 ZCT를 이용해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접지계통이나 또는 직접접지계통 또는 저항접지계통 이런 데서는 뭐를 많이 이용한다? 예, CT를 많이 이용한다더라. 자,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시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제가 이렇게 답으로 한 것은 영상별류기 방식이다라는 거죠. 세 가지 적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세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정답이 되게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에요, 저것도 정답이에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영상별류기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바로 ZCT를 이용해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상 별류기 방식 또는 이것을 뭐 시험장에서 ZCT 방식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다 정답 처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가볍게 보고 바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CT 잔류 회로 방식.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정답을 적으실 때 CT 잔류 회로 방식 이렇게 적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대산전기학원에서 저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답을 적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Y결선 잔류 회로 방식. 예,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고 저희 교재에 있었던 거 그대로 여러분 따와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럼 CT 잔류 회로 방식 또는 Y결선 잔류 회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자, 지금 선로가 있습니다. 이 선로가 있는데 이 CT를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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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결선한다라는 거예요. 자, CT 세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뽑고 이런 식으로 쭉 뽑고 이런 식으로 쭉 뽑습니다. 그럼 각 상에 뭐가 있어요? 예, OCR, OCR, OCR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예, OCGR이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해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100대 5, 자, CTV가 다 똑같이 100대 5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1차 측에 전류가 100A라고 할게요. 자, 그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자, 100A가 100분의 5 비율로 다운이 돼서 2차 측에 흘러가겠죠. 그럼 여기는 몇 A야? 5A. 각 상에 정상시에 부하가 평행이라는 평행이라고 가정하고 자, 5A, 5A, 5A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OCR을 건너서 OCR을 지나가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럼 OCGR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정상시에. 그렇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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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니까 15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벡터 합이니까 얼마? 0A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랬을 때 이건 이제 정상시고 근데 만약에 if죠. 만약에 일선 지락 사고가 나요. 지락이 되면 이 평형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죠. 즉 뭐가 되는 거야? 불평형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얘가 불평형이 되면 벡터의 합은 0이 된다 안 된다? 0이 안 된다라는 거죠. 0이 안 되면서 이 OCGR 바로 이 지락 과전류 계정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 자 이러한 방식을 CT 잔류 회로 방식 또는 Y결선 잔류 회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 CT 방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중성선 CT에 의한 자 검출 방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변압기가 보이시죠? 자, 변압기 자 여기 델타 1차 측이 델타고 2차 측이 뭡니까? Y결선이죠. 그럼 Y결선은 여러분 중성점 접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접지가 있고 여기 뭐예요? 네, 저항 접지가 있다. 즉 여기에서도 둘 다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측에 이렇게 CT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접지선에다가 여러분 CT를 설치했으니까 지락 전류가 흐르면 어디에서 이제 지락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지락 전류가 이렇게 페루프를 여러분 형성하면서
빡 하고 여러분 어때요?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 요 CT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번쩍하고 알아듣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 CT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변류기에 관한 비오차, 변류기에서 이제 비오차에 관한 문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자, 요 문제는 새롭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또 다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T에 비오차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 즉, 정의를 내려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게 있었다면 가볍게 한번 적어주셨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은 실제 변류비가 공칭 변류비와 얼마만큼 다른가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약간 말이 달라져도 충분히 정답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가로 2번 문제가 뭐냐면 이 비오차를 뭐해라? 자, 실제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는 거죠. 그럼 사실 얘를 모르면 얘를 풀 수가 없는 거고 얘를 알면 얘는 당연히 풀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요 비오차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인데 자, 비오차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차율을 입실론을 오차율로 두고요. K는 공칭 변류비라고 할게요. 자, K는 실제 변류비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오차율을 어떻게 구하냐? 즉, 비오차를 어떻게 구하냐? KN-K. 자, K인이 뭐라고요? 예, 공칭값이에요. 자, 즉, 쉽게 말하면 공칭 빼기 실제, 그 다음에 나누기 실제 값이 된다라는 거지. 마치 여러분 전압강하고 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송전단 빼기 뭐예요? 수전단 전압 이렇게 뺐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라는 거고요. 자, 거기서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K로 나눠주죠.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빼주고 무슨 단 전압으로 나눠줘요?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줬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칭값이 있고 실제값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공칭값과 실제값이 차이가 없다면 오차율은 0%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관계식을 썼는데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끝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공부 잘 하시라고 제가 예제까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100대 5 변류기. 아, 100대 5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100대 5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바로 공칭 변류비가 되는 거죠. 공칭 변류비. 자, 공칭 변류비가 100대 5고요. 1차 측에 부하 전류가 100A가 흐르고 있답니다. 이랬을 때 2차 측에 실제 얼마가 흐른대요? 4.9A가 4.95죠. 이랬을 때 비오차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CT가 있어요. CT가 있고 여기 전류계가 있다고 할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천천히 한번 풀어 볼게요. 1차 측에 몇 암페어 흘렀대? 100A 흘렀대요. 자, 그리고 요 CT가 공칭 변류비가 100대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암산할 수 있죠? 몇 암페어야? 그렇죠. 5A가 흐를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측정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가 나왔대요? 측정해 보니까 4.95, 즉 전류계 눈금에서는 얼마가 흐른 거예요? 4.95가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5A와 4.95가 어떻게 된 거야? 오차가 생긴 거죠. 이 오차가 비율로 나타냈을 때 이걸 바로 CT의 오차율 또는 비오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냐? 5분의 100 빼기. 자, 실제 얼마? 5가 아니라 얼마 흘렀다. 4.95다. 그래서 4.95분의 100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얼마 나온다? -1%가 나온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번에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서지 흡수기에 관한 전격을 물어보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나왔던 문제죠. 다음은 전압 등급이 3kV인 SA가 바로 이제 서지 흡수기. 잘 안 보이시겠네요. 자, 서지 흡수기의 시설 적용을 나타낸 거다. 빈칸에 적용 또는 불필요를 구분하여 쓰시오.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V10이에요. 차단계 종류가 콕 집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V10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거 내성기 중에 있는 거 그대로 따다가 문제 낸 거고, 이 또한 실제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기는 부하죠. 부하가
전동일 때. 자, 그다음에 부하가 이제 밑에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가 이제 또 이제 변압기일 때. 근데 변압기의 종류가 유입식, 몰드식, 그다음에 건식이 있죠. 자, 그다음에 자, 콘덴서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전동기, 자, V12 2차 측에 전동기 부하를 사용할 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적용 또는 불필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적용 말고 또 다른 글자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답이 맞냐 틀리냐는 사실 저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준 용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입식일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불필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이거 X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선생님 이게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어렵지는 않을까. 자, 맞게는 해줬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몰드식과 건식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해주시고요. 콘덴서 불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 차단기가 있다 이거예요. 자,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가 하필 뭐야? V12야. 여러분 이 V12의 특징 중에 뭐예요? 지난번 1회 때는 이 V12의 특징을 시험에서 냈었죠. V12의 특징은 얘가 캐패서지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투입 또는 차단할 때 이 캐패서지가 상당히 많이 튄다. 그래서 이 V12 2차 측에 부하를 쓰는데 이 부하가 예를 들어서 전동기 부하야. 자, 전동기 부하할 때 이 전동기가 이 캐패서지로 인해서 여러분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V12 2차 측과 전동기 요 사이에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바로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세요 라고 했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전동기의 경우 만약에 변압기의 경우라면 자, 여기 전동기 대신에 변압기가 있어요. 그럼 변압기 중에 유입식 말고요. 이 서지에 크랙이 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몰드 변압기죠. 그래서 몰드 변압기나 건식 변압기의 경우에는 또한 뭐가 필요하다?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에 관한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웠던 문제인데요. 자, 22,900볼트래요. 자, 그리고 주파수 60Hz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0.4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미터죠. 마이크로 패럿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가 몇 킬로 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7km 줬고요. 이랬을 때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충전 전류 IC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메가 C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볼게요. 자, 오메가라는 것은 각 주파수죠. 그래서 2파이 F가 될 거고요. C는 뭡니까? 정전 용량인데 시험에서 정전 용량 0.4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미터 줬어요. 그래서 0.49 마이크로 패럿. 마이크로는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1km 당의 값이죠. 선로의 길이 총 몇 킬로라고 했어? 7킬로라고 했죠. 그래서 7까지 곱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2가 뭐예요? 네, 상전압이라고 했죠. 또는 얘를 정확하게 말하면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 자, 대지전압이기 때문에 22,900을 뭘로 나눠라? 루트 3으로 꼭 나눠주셔요. 자, 그랬을 때 13.956이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96으로 끝나겠습니다. 예,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뭘 물어봤어요? 예, 충전 용량을 물어봤죠. 그럼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도 써볼까요? QC는 3에 오메가에 C에 2에 자승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 볼트 암페어다. 자, 여기서 제가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한 이유는 요 앞에 단위가 뭐일 때, 그쵸? 바로 기본 단위일 때. 기본 단위일 때, 이 기본 단위를 뭘로? 킬로로 바꿔주려면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되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어렵지 않죠? 그대로 숫자 대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시겠다더라. 그랬더니 이러한 값이 나왔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계산하면 4자를 빼줘야겠네요. 5, 5까지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